만들기 정서의 리법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옷 만들기란? 하고 댓글 이벤트를 제가 했는데 댓글에 당첨되신 분 세 분에게 가방을 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세 분, 여기 당첨된 세 분 여기 있고요. 열 분을 더 추첨해가지고 에그모드 만원 상품권을 여기 열 분에게 드릴게요. 자, 이 열 분과 가방 당첨되신 분은 카카오톡 립바로 저 아이디 모모입니다. 당첨됐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10분에게는 에그모드 만원을 적립시켜 드릴 거고요. 나머지 3분에게는 사은품 가방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들 것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딱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예뻐요. 뭐 쉽다 뭐 이런 거 표현 다 없고요. 그냥 예뻐요. 그냥 예뻐요. 아, 그냥 뭐 이거 다른 표현이 없어요. 입으면 무조건 예뻐요. 그리고 박스핏이기 때문에 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베스트.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림바, 나이 드니까 베스트가 최고예요. 아, 이 베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하시는 베스트의 예쁜. 여기 포인트 잡아라. 너무 고급스러운 잡아라. 딱 치시면 이 옷은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한 중급? 아니면 초보에서 살짝 위급 정도 될 거예요. 왜? 안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선 받기를 좀 넘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하시면 예뻐요. 그냥 원단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 만들어 입으시면 와! 니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자주 입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디자인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이 이 옷의 트위드의 옷 디자인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자바라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바라를 딱 여기다가 매치할 수 있도록 두 칼날 자바라 얘를 하셔도 되고요. 이 자바라도 색깔 너무 예뻐요. 이 자바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바라를 준비했고요. 원단 주문할 때 자바라도 같이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구매하는 데다가 제가 원단하고 자바라를 둘 다 구매할 수 있도록 올려놓고 거기다가 단추 골드 단추 너무 예쁜 골드 단추도 제가 여기다가 두 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같이 원단 살 때 올려놓을게요. 모든 걸 쉽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원단 살 때 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렇게 놓으면 자바라하고 단추 포인트는 뗐어요. 그것만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단 만들 때 원단도 트위드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원단 전체 심지를 붙여주세요. 트위드가 좀 굵은 실로 짜다 보니까 이게 늘어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심지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 앞판 뒷판 다 심지를 붙여주세요. 그래야지만 세탁을 하거나 이럴 때 늘어남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밑 옆에 부분에 소매, 민소매 부분이 끝부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장 커프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쓸게요. 단장 커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딱 대줬어요. 조금 더 패턴 뜨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장 커프스를 뜨고 뚜껑은 장식으로 주머니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냥 장식으로만 넣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옆선을 뒤로 좀 보냈어요. 옆선을 뒤로 보내서 옆에서 보면 깔끔해요. 옆에서 옆선이 없이 깔끔하고 뒷라인으로 보냈다 보니까 뒷라인이 좀 더 프리센스 라인처럼 날씬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뒷라인이 있고 옆선을 뒤로 보냈어요. 패턴 뜨는 것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밋밋하지만 심플한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모던하고 예뻐. 그냥 제가 이 디자인을 예쁜 베스트라고 할 때 예쁜 트위드 베스트 이렇게 디자인 살펴봤고요. 입은 모습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예쁜 트위드 베스트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패턴을 볼 건데 패턴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패턴 뜨는 영상 볼 수 있도록 밑에 가셔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립바 저는 지금 초보예요. 직선 받기 뿐이 못해요. 패턴 주세요. 자,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 올려놓을 테니까 초보자분들은 사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재단하는데 안 따라고 들으면은 1.5야드에서 이렇게 들어갈 1.5야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뭐 재단하는 거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 단자 커프스를 두 겹으로 해주시면 돼요. 전체 심지 붙여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커프스 여기 요 자바라 위에서 딱 놓고 고급스럽게 하시는데 자바라를 받기 전에 항상 스팀 다리미로 한번 이런 자바라 같은 경우는 스팀을 한번 죽이는 게 꼭 중요해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리미 할 때 줄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스팀을 한 번씩 다려주신 다음에 자발을 달아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놓고 단추까지 딱 바르면 너무 예쁠 거예요. 만드는 거 간략한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만드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예쁜 트위드 베스트 만드는 거 오늘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저 림빠가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